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동굴과 수문골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에는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주민들 요구로 마련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쟁점은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제2공항 예정지 조사 결과 숨골 69곳이 발견됐지만 국토부 보고서에는 8곳만 반영됐다며 부실 조사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숨골이 사라질 경우 수해 위험은 물론 지하수 고갈 우려도 높아진다는 주장에는 찬반 주민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메워버리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솟아납니다. 지금 경작지, 마을 이런 데로 다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영향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공항 불편시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 공항을 건설해 주십시오. 조사 범위와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동식물상의 평가 범위를 계획지구 경계에서 2km로 정했지만 제주 제2공항은 300m에 불과했고 여름철에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류 철새들 위주로만 했고 이제 여름 철새라든지 그리고 텃새라든지 육상에 서식하는 새들 조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범위를 설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2공항 찬반 주민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토론회 중간 수차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공항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든 뒤 환경부와 협의하고 오는 10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